안녕하세요, 방크팀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10월 1일에 부산에 대해서 진행했던 아세안 디저트 트럭 그 준비 과정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담은 영상을 가져왔어요. 함께 보실래요? 첫 번째, 요리 실습 날이에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마르타방 마니스부터 시작할까요? 미리 음료로는 말레이시아의 홍차와 연유를 섞어 만든 달콤한 밀크티 떼따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위험해요. 약간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위험해. 언니 너무 잘하시네. 모든 요리 다 잘하시네. 위험한데 얘가 쓱쓱. 우와. 언니 뭐 봤어요? 우리의 또 다른 음료. 베트남의 로부스타 원두를 사용한 베트남식 연유 커피 카페 스어다입니다. 이거는 1분 놔두고 나중에 하면 더 맛있다면서. 안에 밑에 연유 빼려면 써야 되는데. 오. 맛있네. 괜찮아. 요리만 해선 끝이 아니죠? 두 번째 팀 회의도 진행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세안 디저트 트럭 행사를 더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을까 회의를 열심히 진행했답니다. 우리 팀 열심히 하죠. 그리고 대망의 디데이. 저희는 5팀과 함께 아세안 디저트 트럭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손님들을 맞이한 트럭 세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었어요. 아직 안 끓었어요. 한 번. 이게 칼이거든. 이제 맛있는 디저트들을 전해드리러 갈까요? 맛있는데? 뭐다 맛있어요? 아, 보세요. 아, 근데 연유랑
맛있으나 카페 소다 있다. 진짜 그분은 나중에 통짜로 먹었어요. 유의미한 게 반죽이 다 번듯통이 있기 때문에 와요. 예. 또 수라바야 바이브 아이가. 아, 나 갑자기 수라바야 바이브. 면접장 항상 말하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동남아 동부 자아가 낳고 기는 수라바야가 선택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네네. 도와주세요. 나가요 빨리. 예쁘드 트럭 이제 여기서 아세안 티셔츠를 입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밍크티도 약간 뭐 시중에 파는 거랑 비슷한 맛 나가지고 좋았었어요. 네. 아, 저는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땀과 피로 노력으로 만든 팬케이크가 정말 그 노력의 맛이 나서 좋았어요.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세안 디저트 트럭은 막 맛바지에 접어들었답니다. 아, 줄서기 1m 하고 뒤에 계신 분들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AKF 8조 팀장을 맡게 된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같이 푸드트럭을 8조와 5조가 같이 진행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르타와 마니스, 빼마니스, 쓰어당 이렇게 세 종류를 진행했고, 사람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정말 즐거운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고해준 저희 8조 팀원분들과 5조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AKF 팀장한테 저는 너무 즐거우고 재미있었어요. AKF 덕분에 아세안 국가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이해해 주시고 있어요. 또 한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가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개인 건강 때문에 디저트 활동은 놓치게 되었지만 AKF 많은 제험해 주시고 우리 친구 팬팀은 많이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건 저한테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AKF 5기 방크팀의 소우입니다. 네, 저희 팀이 무사히 아세안 디저트 트럭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마르타 마니스, 카페 쓰어다, 떼따리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아세안에 관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아세안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세안 디저트 트럭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아세안 문화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KF 5기 8팀 김진희입니다. 저는 아세안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우리 팀원들끼리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세안 국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그 누구보다도 아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기에 함께 모여서 아세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생각,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좋아하는 주제로 정말 많은 것들을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세안 디저트 카드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